항상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몇 달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9월 시험을 봤는데도 이때까지 공부한 게 잘못된 거 점수에서 나왔잖아요. 3등급 이하로 맞은 사람들 공부 잘 못했잖아. 근데 왜 또 똑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지금에서 뭐 과목만 바뀌면은 본격적으로 수학 문제 1번부터 바로 한번 스무스하게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형체가 그래도 1번 지수에 조금 이제는 분수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좀 갖추고 있어. 고맙대. 약간의 느슨한 스캔중들한테 긴장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당구사를 핑계로들은 14번까지 치타가 안 되면 거의 현장에서 분노가 와 씨 이걸 못 들어? 14번까지 누구보다 빨리 풀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빨리 넘기는 게 이제 주변 애들을 압도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싶어. 그냥 1번이 그런 이런 긴장감을 줬다. 아 2번 좀 넘어가죠. 이거는 넘어가도 될 거야. 3번도 마찬가지. 네, 3번 넘어가고요. 아, 이거는 진짜 맨날 나온다. 네. 진짜 국밥이죠. 국밥이죠. 야, 뭐 미분할 줄 아니? 3차 아니에요? 그래프 그릴 줄 아니?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겠고요. 6번 그냥 통분해가지고 하면 금방 정리됩니다. 이 바뀐 난이도에 6번으로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인정할 만한 문제야 된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역시나 수열 감성이 나왔고요. 네, 9분 분수 쓰면 이제 난이니까 이제 빼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야, 그건 알아야겠다. 개념 원리나 이런 교재 딱 나오잖아. 그렇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형태가 분자에 있고 분모가 곱의 형태면은 이제 네. 찢을 수가 있다. 그리고 타다다다다다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8번인데요. 사실 이게 네. 함수 추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게 참 기본이 돼가지고 나영이 30번 같은 추론의 기본 형태가 이거죠. 그렇지. 이거를 못 풀 수도 있어 사실. 못 푸는 애들이 그거 다 쭉 못 푸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맨날 킬러 문제 그 해설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못 푸는 애들이. 그렇죠. 왜냐면 해설관이 보면은 전문학 해설 한 사람이 몇 명 없어. 몇 대한민국에 없어요. 8번 해설 막 유튜브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바로 세모로 쳐버리죠. 나를 여러분 속여버려. 아 선생님 네. 틀렸는데 집 가서 보니까 풀려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14번과 치타가 아닌데 그치, 얘들이 그치. 일단 현장에서만 치타인 척을 해버리니까 그치.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아 9번도 어떻게 보면 좀 국밥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정말 기본적으로 나왔죠. 그림 그릴 수 있고 근데 거려가지고 제대값을 씌워야 돼가지고 K가 1이 나서 3부터 4까지가 마이너스가 돼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뭐 계산 문제다. 요게 지금 수트 맨 뒷단원에 붙어있죠. 그쵸 그쵸. 단원의 여러분들 비중을 고르게 출제해야 되다 보니까 늘 저런 감성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이게 예? 4점짜리가 이제 시작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8번까지면 틀리면 여러분 내가 봐서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는데 9번 그래서 4점입니다. 사실 8번 9번 뭐 비슷한 느낌? 그쵸? 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느끼게 이제 10번이 이제 좀 확 달라지는 느낌이죠. 좌표평면상의 그래프인데요. A sin B, pi x. 이게 사인 관련 함수를 그릴 수 있느냐. 요 감성을 좀 물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아니면은 삼각함수가 나오면 일단 너무 싫어요. 진짜 정말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래 우리 댓글에서는 막 무난하다 뭐 쉽다 이럴 수 있어. 근데 예. 80% 애들은 그냥 삼각수 나오기만 하면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 함수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약간 절대값 느낌? 그냥 나오면은 싫어하는 내 호르몬이 싫어하고 예, 예, 예. 내 염색체가 싫어하고 예, 그런 예. 느낌. 솔직히 이렇게 삼각수가 나와주면은 굉장히 땡큐한 거야 여러분들이. 왜? 뒤에 어렵게 안 나올 거거든. 이거 100%는 아니지만 써먹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렇죠. 평가원에서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의 수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이렇게 좀 갈려요. 여러분들 색칠까지 다 돼 있고 삼각형 깔끔하게 높이라든가 밑변 이런 것들 딱 구성이 잘 돼 있잖아요. y는 a까지 써져 있고 네. 주기도 그냥 바로 보이고 b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b파이분의 2파이 하면 b분의 2가 바로 주기가 나와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그 울렁증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나왔으면 먹고 아 뒤에 거는 그나마 삼각함수적으로 나와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 없겠다. 그치, 이렇게 과감하게 있구나.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적분 살짝 넣어주는 정말 미분도 하고 싶고 1도 넣고 싶고 왜냐면 밑에 f1이 있으니까 네. 그럼 좌변이 f1이 돼버리니까 네. 그거 두 개가 다예요. 개념 원리 유형 문제 정말 무지성 난사가 많이 돼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고 조금 형체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 지금 막 1등급 하는 애들이랑은 되게 막 자기 차이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냥 쩔어 문제 보고 겁이 나냐 안 나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레 겁먹는? 왜냐면 쉽거든 저거. 야 이거 뭐야 막 내 싫어하는 거 다 있어 막 적분 기호 있고 x 앞에 뭐가 있는데 막 위에 밑에는 다르고 사실 이 문제 부류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공부를 했으면은 그렇죠. 허니도 보이는 문제였는데 공부를 못하고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12번은 뭐 코사인을 써야 되나요? 12번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네. 정확하게 법칙들 개념이 있었어야 됐다. 그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평가원에서 약간 밀고 있다? 좀 밀고 있다 수준의 약간 패티시가 있나? 너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원활 성격 핵심이 뭡니까? 왜 저번이 나오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변세계랑 각하나가 엮인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사인 법칙을 때려가지고 끝낸다. 중등기아가 들어가긴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억울해했을 만해. 와, 내가 이거 하려고 중등기아 열심히 한 거 아닌데. 좀 쉽게 나왔어 중등기아 파트 내용이.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될 게 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 수능 때도 몰라요. 네. 중등기아는 작년부터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이게 통합이 되면서 중등기아 쪽이 중요해질 거다, 중요해질 거다. 이게 결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열 또 쓱 침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절대값에 대한 알레르기. 절대값. M이랑 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붙어있어요. 경우 수만 몇 개나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공포감을 듣게 만드는. 자, 일단 이 문제는 스킬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뭐가 포인트냐면은, 일단 자연수 D값의 합이잖아요. 근데 답을 보니까 44부터 60까지의 꽤 큰 수가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자연수가 큰 숫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되게 많이 풀어본 자에 좀 감이네요. 이건 진짜 스킬. 수능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네? 지금 여러분한테는 약간 필요 없다. 수능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실무 같은 거 풀면서 이런 스킬 보면 되게 좋아요. 사실 이제 기본 개념이 완비된 상태에서 들어야. 근데 이것 말고 하다가는 거의 찍는 수준밖에 안 되기 그쵸. 때문에. 일단 가족권을 봤을 때 이제 절대값이 같은데 첫째 양이 많이 쓰고 플러스로 계속 가요. 2양 시키면은 뭐가 되냐면은 두 개를 합한 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저게 짝수가 안 된단 말이야. 두 개 더하면 2n 플러스 3이야. 항을 구할 때 AM 플러스 2분의 3항. 네. 그렇게 해서 0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평가원에서 이런 게 최근에 없었단 말이에요. 홀수항도 아니고 짝수항도 아니고. 네. 이제 분수항. 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그냥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14번! 6514번도 이러지 않았나? 이제 앞으로 계속 말할 건데, 수학 강사분들은 다 쉽대. 지금은 이제 기레기기도 나왔거든요? 아, 기레기도 평이하다. 아, 항상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수학 강사분들이 커뮤니티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모든 시험 날마다 쉽다, 평이하다, 맨날. 내 교재에서 했잖아. 했잖아. 이거 배웠던 내용이잖아. 특정 강사를 비방한 건 아니지만 어떤 강사분들의 해설 강의에서 그렇게 해요. 그쵸? 평이했다. 안 평이하거든요,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예. 애들의 눈높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그것도 봐요. 강사의 능력치다. 아, 그쵸. 네. 강사분들이 이거 맨날 나오던 거 나왔네, 애들은 이게 왜 맨날 나오던 거, 이렇게 되거든요. 14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기니디를 없이도 봐도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범위가 일단 나뉘었고 평행이동이 된 걸 빼져 있어. 그것도 새로운 함수가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건데, 할 줄만 알면은 쉬운 건 맞아요. 근데 또 할 줄 알면이 1등급 기준이면은 어려운 게 맞죠. 육모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좀 창의적인 문제라서 기존 기출을 좀 흔들었을 법한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울 수 없다라는, 그쵸, 요 정도 평을 좀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육모 14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역시나 15번 참수율 좋아요. 이게 우리 많이 했던 기억 수정 문제긴 한데 이게 두 개가 아니야, 세 개야. 그러네. 뭐보다 클 때 뭐보다 작을 때 이러고 두 개 나는데 이번엔 세 개예요. 시간 소모로 좀 크게 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수학 잘하는 친구면은 수학적으로 되게 쉽게도 할 수 있는데 1등급 중에서 1등급. 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점 하는 애들. 아니면은 무지성 15번 밑에 난사했을 것이다. 이거는 15, 16, 17 이 페이지 다 썼을 거예요. 와. 옆에 거 여러분들 종이 낭비를 막아주네. 네, 다. 왜냐면 이건 노가다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야.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절대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 원래 수열의 어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보고 아 발상 안 떠오르고 그냥 무지성 난사잖아. 사실상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때 나왔다면 조금 더 점심밥을 던져버리고 싶을 텐데 바로 무지성 담배거든. N수생들은 무조건 담배 펴 이러면. 그쵸. 그래프로도 할 수 있어요.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야. 그래프 쪽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역추적 문제는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럴 때마다 무지성으로 그냥 갖다 박았단 말이에요, 시간에. 이거 보자마자 역추적이네 하고 그냥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보고 이거 세 줄인데 복잡하겠네. 나는 이거 한번 그래프로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솔직히 수학에 웬만큼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16번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17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18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수열에 합해가지고 이제 유형 2번 이런 느낌으로 장학관이라도 5등급 감성 네. 잡아주셨고요. 19번입니다. 평균 변화율 요 개념 자체가 툭 나오네요. 그런 거예요. 너 미분할지 아니? 예, 저 x세제곱 미분해서 3x제곱인 걸 알아요. 그래서 미분이 뭔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을 그냥 때리는 거죠,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정확한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은근슬쩍 그냥 쓱 문지르고 넘어가거든. 진짜 쉬운데 개념 묻는 문제라서 이거 틀린 거 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 요거는 약간 조금 긴장감을 주는 문제였다. 독특해요. 평균 변화율 이 모의고사 자체 워딩이 등장한 거는 되게 생소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가 느껴지는데요? 아, 절대값이 이쁘게 나왔죠. 20번도 강사분들이 네. 평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은 어렵게 풀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절대값이 나오면 애들이 절대로 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항상 있는 거고, 저 절대값 안에 범위를 나눠가지고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랑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쵸? 위아래를 풀어서 그림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직선과 곡선의 그 만남으로 해도 됩니까? 이거? 그렇게 돼요. 직선 하나 곡선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르죠. 그래서 네 개 만나는 데를 찾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20번에 맞는 문제 그러니까 보자마자 겨우 나누는 거 그쵸. 기본적인 원칙 지켜서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글쎄요 이게 아... 근데 21번이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강사 입장에서는 쉽죠. 답을 찾는 과정은 되게 쉬워요. 문제가 있고 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애들 이렇게 못 가잖아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지 애들한테. 왜냐면 이게 두 개 다 평행이동이 돼 있어요. X1만큼 X는 1을 무조건 그려야 돼요. 아 정근선 그쵸 정근선이면서 거기가 1,1을 지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Y는 X 대칭인데 1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X-1로 대칭이에요. X-1 대칭 그것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되는 문제긴 한데 대칭성에 대한 이해 평행이동에 대한 이해 기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21번으로 나올 관상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학생들이 스트레이트하게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대망의 22번입니다. 공통인데 요거 옆에 절대값만 없었으면 많이 봤을 법한 거 아닙니까? 개념서에서 X 플러스 H 치 X 마이너스 H 저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22번으로 올 수 있었던 거고 와 흉측하긴 하다. 저기에서 또 똑같은 거 더하고 빼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좌미분계수 하나는 이제 우미분계수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가 이제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거잖아요. 연결돼 있는 거니까 오른쪽은 뭐 또 0으로 가고 뭐 왼쪽은 그걸 0으로 뭐 없애주는 게 있고 똑같은 건데 좀 화가 나죠. 되게 많잖아요. 뭔가 이게 네 개가 나오고 뭐 알파 1, 2, 3, 4가 나오고 그림도 되게 좀 더럽게 그려야 돼요. 그림도 네. 22번 문제 어떤 퀄리티로 봤을 때는 그냥 22번 다 왔다. 공통에 대한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6월에 비해서 이제 객관식은 좀 더 쉬웠어요. 주관식이 조금 어려웠고 이제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객관식이 쉬웠으면 앞에가 좀 잘 풀리니까 주관식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풀 수도 있고 6편은 반대였거든요. 네. 객관식이 조금 막히니까 주관식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많은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평가원에서는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실력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고 그리고 6평이랑 비교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맞아요. 요즘에 나오는 등급컷들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6평 사이트들 올라온 등급컷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성적표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올해 그 등급 예상 첫 번째 공통 선택 시도기 때문에 지금 예상 등급컷하고 최종한 거 좀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다를 거예요 사실. 학통 애들 되게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등급컷에서는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었는데 까보니까 생각보다 편차가 많이 안 나네 이런 느낌을 잘 받았거든요. 등급컷에 좀 연연하지 말고 그냥 실력 올릴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끝났고 9번 일단 확통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 24 넘어가죠. 그렇죠 23, 24 근데 24는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문제 개수 문제 이번엔 쉬웠고 개념 유형에서 나오는 또 문제였고 이제 26번부터 조금 힘을 준 듯한 느낌이에요. 주사위도 있고 보따리도 있고 일단 그림 나오고 26번 같은 경우에 5 이상 4 이하니까 일단 나누고 3분의 1랑 6분의 4랑 6분의 2 나눈 다음에 그때는 이거 이거다 하면 되는 거 별로 어렵진 않은 문제였죠. 26번 잉크값 좀 썼을 것이다. 그렇죠. 아 아까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존의 개념 원리를 벗어나지 못해. 27번은 솔직히 그런데 29번도 통계거든요. 네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네 28부터 네.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중복조합인가요? 솔직히 중복조합일 필요가 없죠. 가에서 5랑 10 쓴 다음에 그거 맞는 거 이제 쭉 쓰고 나 다 조건해서 안 되는 거 다 빼면은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조건대로 좀 따라간다면 범위를 나누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28번까지 6월 모의고사는 딱히 차이가 없는데 29, 30이 조금 저는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6모 같은 경우는 29, 30도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28이랑 똑같았죠. 사실 딱 이 정도의 난이도였죠. 29, 30도 과연 이제 선택 주관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형의 방수 두 개 줬어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생소할 거예요. 이런 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계산 설득해. 네, 계산 진짜 드럽게 때리면 나오긴 해요. 통계적으로 접근해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 있는데 근데 애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대칭 쓰면 사실 되는 거긴 한데 X는 5에서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이게 평가원에 나올 문제인가 싶긴 했어요. 아니, 난이도는 어려웠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통계 되게 예쁜 거 많은데 그쵸? 굳이 이거를 이렇게 좀 조잡하게 건드려서 네, 6목 때 자기 성적과 9목 때 자기 성적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수시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데 29가 약간 조잡했다 그런 말씀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번입니다. 경우에서가 나왔어요? 중복조합 누가 봐도 중복조합이긴 한데 가나다 조건 서로 이렇게 긁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 확통이 나와줘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6평은 좀 이상했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애들 머리가 깨졌냐면은 6평 보고 아 이거 확통 이렇게 나오네 어느 정도만 하겠다 하고 그냥 공통에 갖다 때려박는 애들이 흔들리는 수준에 대가리가 깨졌을 거예요. 와 용모 난이도로 나오겠지 어련히 생각한 친구들은 거의 오한 말을 맞았다. 왜냐면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약간 선택을 다 받고 공통에서 약간 싸우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선택이 그냥 말려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터져버렸죠. 나영에 있는 확률 통계랑 비교하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치 6월이랑 비교하면 되게 난이도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나니까 이번에 확통은 제가 굳이 막 공격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위적부단의 과목착지가 독특한 게 체감 어떤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위적분 1등 거의 80% 육박한다 볼 수 있거든요? 위적분 하는데 1등 마이너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미적분 없어. 선택에 인생 최고의 업적이 돼버리네. 미적분 네. 선택한 애들은 다 1등급이에요. 미적이와 확통이의 승부인데 사실 미적이들의 어떤 공격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미적 친구들은 진짜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미적을 선택했다. 나는 기아로 도망가지 않았다. 근데 아직 유령 미적분 들고 있으면 개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유령 다 들어도 이해도 못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면 되고요. 24번도 딱히 뭐 볼만한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25까지는 그냥 넘기고 매개변수니까 26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는 중등 기아가 약해가지고 기아를 못하고 미적을 해야 돼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미적은 다 잘해야 돼요. 기아도 잘해야 돼요. 뭐야 이거? 기아인 줄 알았는데? 물론 계산상으로는 미적이지만 개념들이 다 필요한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방구석 미적러들을 조금 더 자극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미적해야 되니까 네.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다고. 여러분 아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미적분 선택했는데 옆에 3 이하로 찍힌 애들은 못하는 거라니까요. 살짝 확통으로 이사가 좀 필요해. 기아로는 가야 되는데 자기가 패배하는 줄 알아. 여러분 진짜 패배는 뭐냐면은 미적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등급이 안 나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게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아니 왜 이렇게 왜 그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지죠. 와 무섭긴 하다 여기도. 야 여기도 무섭다. 뭐 역시나 최고난도로 봐야겠죠? 일단 여러분 6월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수능에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은 안 줄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도 약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네. 미적이들이 공통은 비슷하거나 9월이 조금 더 어렵다? 6월은 앞부분이 어렵고 9월은 뒷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그 공통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은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이 되게 많이 흔들리겠다. 그쵸.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네, 그건... 이쯤 되면은 버릴 거 버리겠다는 전략도 나올 것 같고. 그쵸. 자기의 등급대에 따라서 수신 지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수학이 특히 상위권하고 많이 갈릴만한 능력치가 식목 1등급 2등급과 진짜 1등급 중에 1등급이 갈릴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저는 이제 6월이랑 9월 사이로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늘 평가 사실 그걸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지고 공통이 아주 조금 더 어려워지면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기아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23번 24번인데 역시나 개념별로 출발하고요. 25, 26입니다. 근데 약간 좀 재밌지 않아? 미적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림이 나오는 그 빈도수가 아, 미적분 보고 기아인가 이랬다니까? 그리고 미적이 어. 뭔가 더 그림도 어려운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아까 말씀한 평가원의 성향 또 적혀 또 내접이야. 이런 어떤 내접도 또 나와 있었고요. 네. 26번까지도 좀 스무스했다. 네. 27, 28인데 입체도형도 나오고 진짜, 진짜 기하적인. 네. 6월까지만 해도 막 풀려가면 풀었어 사실. 근데 이런 문제 이제 손도 못 대는 게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저게 어려운 건 아니다.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용모 때문에 문제 자체들이 좀 성장했지만 그래도 뭐 아예 못 풀만한 문제 정도는 기아가 좀 되진 않았다. 네. 여러분 지금 사실상 미적 기아가 둘 다 상위권 입가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통계가 나오겠지만 그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아 훌리로서 상당히 좀 참담한 시장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기아를 항상 네. 추천하는 이유가 예. 낮은 등급 학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지 제 학생들도 미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 상황이 아직은 좀 기아 꿀이 오히려 더 괜찮은 게 기아 표점 차이가 없어요 지금.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아 아직도 추천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이과뿐이라 불리는데 수만 치고 또 허수였다라는 게 또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허수였던 애들이 많은 거고 제 네. 말을 다 무시했잖아요. 막 수학하는 땅 왜 이렇게 미적을 싫어하냐 그래서 되게 저를 막 깠거든요. 팩트인 게 나왔어요. 팩트인 게 나왔어요. 네, 미적하는 애들 중에 허수 이과가 많다. 예. 허세 그 미적 선택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네. 증명이 된 거고 아... 일단 지금 구모 이후로 런 치는 사람들은 뭐 정말 네.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구모 때 지금 수능 아직도 접수를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태세로 수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 가겠습니다. 일단 좀 이제 여기가 좀 살벌하죠. 제가 봤을 때 난이도 차이는 29, 30 비슷해요. 난이도 비슷하다? 근데 그게 30번이 쉽다가 아니라 29번이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30이 굳이 이렇게 내야 됐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조잡한 문제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수능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인데 그거는 이건 내 내피셜이니까 제가 예. 여러분들 알아서 흘려들으시고 예예. 29번은 저는 충분히 좀 변별력 있는 문제로서 나올 것 같고 6평이랑 비교해서 29, 30 확실히 어려워진 게 보이고 육모에 좀 적응됐던 친구들은 구모에서 와 수학 통수 얼얼한데? 이렇게 그렇죠. 반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감성도 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육모보다 어렵기도 했는데 네. 이게 육모를 생각하고 이제 구모를 보니까 더 어렵게 느끼고 이제 막 애들 막 깨졌다 이렇게 하는데 단위적으로 네.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인정을 해요. 네. 뒤통수 그냥 처음부터 세게 때리는 거랑 그치. 톡톡톡 치다 갑자기 세게 때리는 그건 다르잖아요. 수능은 또 모른다. 그리고 육모 끝났을 때도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안 나올 거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공부도 또 깊게 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들 안 들었겠지. 안 듣고 뭐 선택 되게 대충 했을 텐데 네.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올림픽 봤죠? 아, 그렇죠. 자, 일단 기아까지 여러분들 좀 성장한 문제들 선택을 확인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도 국어지만 수학이 참 남은 70여일에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편견들이 좀 자자해요. 이런 상황에서 미적분에서 개박살 난 친구들은 기아라도 찍먹해볼까? 이런 미진한 판단까지 하게 된 분위기인데 이런 세트에서 어떤 태도가 가장 좀 중요할까요? 미적에서 지금 점수가 안 나오면은 기아로 와서도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예.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기아 70일 동안 공부하면 만점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그거는 돼.
근데 미적에서 빤스런해가지고 기아 가는 사람은 못해요. 그거예요. 그냥 가는 충. 시간이 부족한 거는 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5등급, 6등급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만점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등급은 아직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항상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몇 달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9월 시험을 봤는데도 이때까지 공부한 게 잘못된 거 점수에서 나왔잖아요. 못 본 사람들, 3등급 이하로 맞은 사람들 공부 잘 못했잖아. 근데 왜 또 똑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그리고 들을 때만 이렇게 막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지 말고 오늘은 공부 안 할 거잖아요. 내일 그냥 독서실 앉아가지고 진짜 딱 시작할 때 좀 바꾼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은 수많은 인터넷 강의들이 정말 여러분께 됐나요? 아닐 거란 말이야. 9월에 와서야 여러분 느껴야 돼 이거를. 이번에 진짜 바꾸라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정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루틴 지키지만 내가 진정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마지막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수학하는 땅 여러분들 2교시였고요. 역시나 시원한 팩폭과 딱마 위로까지 전달 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땅바 유바.